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편안한 상태에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회방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던 회방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를 믿던 유대교인들인데 이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믿던 신앙의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철저히 지킬수록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교인들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바울사도는 편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아니었어요. 늘 그를 괴롭히는 사람, 죽인다고 하는 사람, 별의별 교생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반대했던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단으로 여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바울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배신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얼마 전까지나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이 저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핵심 멤버요, 리더요,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만 이단을 척결하는 것까지는 모자라가지고 저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이방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열성분자요, 아주 그 고질적인 그런 상대할 수 없는 교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이 동료였던 사람들이 저 배신자를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 조직이 위험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사도가 헌금을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바울사도가 이제 지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사도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온갖 가문이설로 고린도 교인들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선동해서 바울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엉터리고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하면서 저들을 거짓 교리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가짜요, 거짓 교사였습니다. 오늘 그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짓 사도다. 이들이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거짓 사도고 또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속이는 일꾼이고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가면을 쓰고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등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14절에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저들은 사탄의 영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도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사탄은요 감장색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얀색이에요. 흰색. 근데 자세히 보면은 너무 하얘요. 예,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모습을, 정체를 솔직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항상 가면을 쓰고, 악인데 선의 가면을 쓰고. 아주 사탄은요 가장 어린아이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이지적이고 세련되고 너무 착한 모습으로, 목소리도 교회당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저음을 깔면서 아주 따뜻하고 푸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는 거짓이 있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어두운 영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가 또 역사하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꼭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이 있는 곳에는 이런 악한 세력이 있어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논리에 속아서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요 이거 금방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요 바울사도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가짜라고 거짓말을 하고 폄하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정통파요, 진리파요, 정의파라고 하면서도 아주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은 누가 보아도 엉터리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저들이 그 거짓된 교사들이 저들의 의도대로 성공은 못했지만은 성과가 있어서 교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이들을 따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이렇게 토로하죠.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잘한다고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를 잘도 용납하느냐. 누가 우리가 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우리가 전한 성령으로가 아니라 바른 영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그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빨리 잘 받아들이느냐, 그런 말씀이죠. 19절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9절 20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속아야지 어떻게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잡아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재미있는 표현이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렇게 엉터리를 잘도 영접하고 쉽게 따라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못돼 신앙이고 한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디 성경 공부하는데 한 3박 4일 갔다 와가지고는요 거기 쑥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프로그램이 한 7년 정도 지나야 다 이제 마칠 수가 있는 것인데 좀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쉬면서 하면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10년 정도 해서 제자, 주님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2박 3일이면 다른 사람의 제자가 돼버려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잠을 한 2, 3일 같이 자면은요, 그 누구와 같이 룸메이트가 되느냐, 교단의 이 정치꾼, 아주 정치꾼이 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삐뚤어진 사람 만나가지고 한 2박 3일 그에게 제자훈련 받으면은요, 10년 동안 공부했던 게 2박 3일 동안 공부한 게 싹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했었고, 또 지금도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고린도교회 편지를 몇 번이나 쓰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은요 일부분이에요.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몇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가 잘못된 교리를 말하니까 거기 홀라당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저들에게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업적과 신앙과 계보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할 수 없이 저들의 레벨로 내려가서 같이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이루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은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면서 막 자랑하니까 교인들이요 그거 거기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냐면은 속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해요. 그래서 바울사도도요 그냥 참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막아야지, 그러면서 나도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라, 그러면서 바울사도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16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는 원래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부득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됐으므로 너희들이 좀 이해하라. 18절에도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폭력을 쓰면은요 나는 폭력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폭력을 쓰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대응으로 폭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저들이 자랑하니까, 이게 자랑하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랑을 하겠으니 너희도 이해하고 들어주도록 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울사도가 자랑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영달이라든지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잘 지켜주고 교회를 거짓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바울사도가 지금 열심을 내는 가운데 이렇게 어리석은 열심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바울사도가 이제는 예수님과 교인들을 중매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인들은 신부라고 하면 이 신부가 좋은 신부여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아주 순결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신부를 예수님 신랑에게 중매해야 되는데,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한때나마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주님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랑을 할 터이니 이해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의 자랑의 성격과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은 그들의 계보와 학연과 인연과 공적,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잘난 면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의 자랑은 그러한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한 찌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거짓 선생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 이건 좀 치사한 겁니다. 유치하고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이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고상하게 있으면 되겠는데 하도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할 수 없이 그 레벨로 내려가서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일꾼이니 나는 더욱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유치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너희들이 수고했느냐?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옥에 갇혔느냐? 한 번도 안 갇히지 않았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여러 번 갇혔다. 그리고 너희들이 매를 맞았느냐? 복음을 전하다 나는 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 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느냐?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사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뿐만 아닙니다.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 여러분 이 40에 하나를 가만매 유래는 뭐냐면요,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아주 그 상한선 맥시멈이 40대까지예요. 왜 40대까지냐?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그랬더니 이들이 40대까지 때리지 아니하고 39대까지 때려요. 왜?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다가 잘못 수를 세가지고 41대를 때리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니까 아예 39대로 했는데, 이거를 바울사도가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다섯 번이나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요 맞다가 기절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죽지는 않을지라도 이게 불구가 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한 번 맞고요 다시는 전도 안 할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다섯 번이나. 네? 그러니 여러분 매를 한 번도 안 맞은 사람, 또 다섯 번이나 40에 하나를 감안 매는 사람, 누가 더 진정한 사도가 되겠습니까? 되게 좋을 때는 다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뭐 뜨거라 그리고 다 도망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옥에도 갇혔죠. 매도요 40대씩 다섯 번이나 맞고. 참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또 25절에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를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다시 일어나서 다음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또 세 번 파손하고, 배가요 세 번이나 파손이 됐습니다. 암초에 걸렸는지 뭐 풍랑 때문에 파손됐는지, 여러 옛날에 뭐 배라고 해야 뭐 이렇게 요즘처럼 그런 좋은 배가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소박하고 그런 배였을 텐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 번이나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하나 나무 도막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버텼겠지요. 그래서 일주간을 밤낮으로 일주일 동안이나 생사의 기로에서 불안에 떨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때는요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동족은요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동족이요 제일 먼저 바울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시내 위험, 광야의 위험, 광야에는 많은 벌레가 있죠. 맹독성 독사가 있죠. 전갈이 있죠. 그리고 낮에는 잘못하면 더워 죽죠. 밤에는 추워 죽죠.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고, 이 같은 건가? 그리고 사자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요 뭐 요즘처럼 우리가 전도한다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게 다반서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굶주려야 되고, 네? 또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외에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것은 28절에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게 있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한 군데 장기적으로 목회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웬만해지면 또 다른 데 가고 이래서 수십 교회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소식이 들어오면 바울사도가 잠도 못 자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바람 잘날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여러분 자녀가 많은 부모들은요 이 잠을 잘 새가 없어요. 얘가 조금 어렵다가 괜찮아지면 다른 애가 또 어려워지고, 또 얘가 좀 이제 아팠다가 날만 하면 또 다른 애가 아프고, 이 산을 넘어오면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더 큰 산이 있고, 이 산을 내려오면 아 이제는 평지가 있구나 그러면 또 골짜기가 있고, 이게 골짜기를 지나서 가다 보면 또 강이 있고, 그 강을 지나가면 이제는 맹수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사도의 이 주님 때문에 고생한 걸 누가 비교할 수 있고 누가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사도의 고생을 나의 고생으로 비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무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바울사도의 이 고난, 이 고생, 이 복음의 열정과 자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이 세워진 종들은요 이 정도는 절대 아니죠. 아니지만은 한 만분의 일 정도는 좀 비슷한 걸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교회들이 약해가지고요 또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 70% 정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 교회의 자체 힘만 가지고는 자체 유지가 할 수 없어서 이 보조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뭐 목회는 두 번째고요 뭐 생존이 어려워요. 생존이. 네? 그리고 애들 뭐 우유값을 주는 걸 걱정해야 되고 애들 학비를 걱정해야 되고, 이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목회길을 왔지만은 저는 고생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아주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졌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것이 그냥 되나요? 그 골을 빼야 되고 피를 쏟아야, 생명을 바쳐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호를 털어 내가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그리고 빚을 지고 빚 위에 또 빚을 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빚 위에 빚을 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제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헌금을 작정하고 올 때는요 그걸 다 드리고 오지는 못했어요.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빚진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헌금 작정한 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교회 돈으로 차차 낼 테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정한 거 다 냈지만은 그러나 그 헌금 드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줬어요, 은행에. 그게 오니까 그게 안 갚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늘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 속에 살아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몸이 깡단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무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고요. 머리가 왜 하얘지느냐? 머리 나쁜 사람이 무리하면 하얘진다. 이게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하나고. 또 제가 이제 몸이 깡단이 없는데 이제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11시쯤 되면 주일날 이 업무가 끝나는데 집에 들어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그 하나가 잘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더니 병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른 목사님보다 편안하게 목회 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이 정도 바울사도하고 절대 흉내도 못 됩니다만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면 다른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론과 훌처럼 손을 잡아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용기를 내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기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리는 사람. 예? 물론 우리 교회 놓고 저 딴데 이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 그러잖아도 참 부족한 힘을 가지고 이 과분한 일을 하다가 너무 거기 뭐 숟가락 하나 얹어도 푹 넘어지게 생겼는데 매달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예?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생했으니까 뭐 우리 목회자도 이런 고생을 한다. 그게 드리려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에 비해 보면 우리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회종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저것 맡아서 고생하는 분들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조금 쉬는 건데요 그때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더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월요일 되면 더 피곤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생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그게 바울사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아니면 내 중심의 고난을 내가 사고하는 겁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요나가요 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 있으면 망한다. 근데 안 망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승질이 난 겁니다. 왜?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왜 40일 후에 망한다니까 왜 안 망하게 하냐. 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냐. 저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요나가요 뿔따고 난 겁니다.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불그럭불그럭하고 있는데 낮에는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있어가지고 박넝쿨이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훈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있다가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박넝쿨에 내가 이렇게 이 그늘에 있는 걸 주님은 꼴을 못 보시는 겁니까? 나 죽겠어. 나 이러고 못 살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에 자존심 상했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뭔가 조금 괴롭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네? 여러분 자기 말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좀 더 잘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박수를 쳐야죠. 어떻게 그렇게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박노크리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럼 없으면 뭐 그늘에 가서 뭐 돌멩이 옆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저도요 이사를 했는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저는 패키지 이사를 하면은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밥 먹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하다가 딱 내려놓으면 패키지 하면 그대로 그 올려준대요. 글쎄 저는요 좀 바보잖아요. 난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뭐 쓰던 거 귀중한 거거든요. 그게 그냥 딱 접어만 놨죠.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은 줄 알았더니 안 올려주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신천임원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잘 메모를 해놨거든요. 없어요. 꽤 간신히 어디에 찾아요? 저 식당에 어디 서랍에 집어넣더라고. 물론 여러분 저 서비스 업체에 있는 분들 잘합니다 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요. 아, 그걸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또 여러분 제 안방에요 이 꺼진 스위치가 꺼진 상태면 그냥 빨간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깜빡깜빡해요. 그 이걸 깜빡깜빡 하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준대. 아니 그럼 관리실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물론 옛날에 고칠 수 있지만은 서비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제가 내야 된대요. 입주자가. 나야 이사 와서 방금인데 내가 만 거 아닌데 왜 내가 돈 내야 되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뭐 부품인가 뭘 사다 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기업체에서 부품을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 살 거 없대요. 거기 관리실에 다 재고를 주고 왔으니까 있을 거라고. 이 전화했더니 하나도 없대요. 그래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라고 했더니 그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이 관리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딴 것 때문에 왔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가져와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거 등을 갈았는데 그때 뭔가 저 구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게 그 구조가 오면 그 부품이 오면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이 스위치 하나 하는 게 그렇게 고생스럽냐 말이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요 아이고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괴롭다는 게 주로 그런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여러분 근데 바울사도는요 바울사도가 괴로운 건 뭐냐면요 순전히 복음을 위해서 괴로운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딴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 과연 이게 복음을 위한 고통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편리함을 위한 이기적인 고생인지 그것도 한번 주님 앞에서 반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용사처럼 잘 이긴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통뼈로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이 힘들 때 힘든 사람입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요. 추우면 날씨가 온도가 낮으면 춥고요.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깡 다니는 강철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 드릴 건데 바울 사도는 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기대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그러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하고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탁을 찌부드드하고 몸이 피곤하고 과로인 상태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며칠 전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서거하셨어요. 이 목사님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안 계시잖아요. 근데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100살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누가 여쭤봤더니요, 이분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몸에 아픈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걸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은 게 이게 화내요. 한 두세 가지 늘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이 괴롭혔고, 그래서 이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시면 먼저 병원부터 들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조치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강철 체질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병약관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서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명이 뭐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그만둔다고 그러고, 아, 내 미쳤어? 내가 교회를 한다고 뭐 돈이 생겨,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주일날 겨우 하루 쉬는데 내가 와서 그래 일하는데, 어? 그것도 누가 자꾸 옆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아이 더러워서 못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내 바울 세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한 고난을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자랑이 장점, 강점, 잘하는 면이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그 주님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희생하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야, 의시되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서 약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울사도는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생태적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부분 이 부자들은 돈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사도는 태생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브리엘 문화생활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최고의 박사 과정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대로 있으면 대학 총장도 할 수 있죠. 또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핵심 멤버, 리더, 그리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교단의 총회장도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것을 얻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럼 뭐가 자랑이냐? 약점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자체, 그리고 그러면서 당한 고난이 바로 자랑인데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약점이 바로 자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약점 때문에 주님의 강점이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사도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사도가 배설물로 여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바울사도는 뭘 자랑하느냐? 약함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명예가 떨어지고 삐뚤어지고 쪼그라지고 짜부라지고 가난해지고 작아진 모습,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그것밖에 주님께 보일 게 없다는 겁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제가요 여기 좀 부끄러운데 진짜 여기 명치에서 저 아래까지 칼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칼자국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칼자국 없는 사람은 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칼자국은 뭐냐면은 제가 암 걸려서 수술한 자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그때 병원을 와가지고, 정 목사 그거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만, 주님을 그래 사랑하고 목회하다가 그냥 너무 과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되고 과로돼서 이렇게 칼을 맞았구만, 그리스도의 흔적이야, 그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뭔지를 깨달았거든요. 인간은요 참 교활한 존재입니다. 제가 체험하면 느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 칼장 난 것도 아주 멋지게 숭고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교활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가 주님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고 복만 받았지. 네? 자기가 이 건강관리 잘못 해놓고는 멋진 숭고한 뜻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아 이게 참 교활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냥 내가 주님께 내놓을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